안녕하십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모신 분은요, 수영 잘하세요? 아니요. 수영? 못하시죠? 잘 못해요. 네, 저도 못해요. 수영을 안 배웠나 몰라. 그죠? 그러니까요. 그 배우는 세대는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헤엄 세대지, 헤엄. 네. 수영 국가대표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천국의 국가대표. 아, 이거 멋있다. 멋있죠? 천국 대표. 네. 신분이 바뀌신 분이에요. 그러네요. 호소대 실용음악과의 한수지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교수님이 참 젊으시네. 호소대죠, 지금? 네. 실용음악과. 예. 수영 저 국가대표셨는데. 네. 음악 하다가 수영하신 거였어요? 실용음악과. 이해가 안 돼요? 네. 수영 선수 생활 은퇴할 때쯤부터 이제 예. 음악을 시작을 해서 예. 네, 이렇게 방송 음악 하게 되면서 예. 이렇게 지금 학교에서 지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수영 그 수영 국가대표 선수셨었다 그랬잖아요. 예, 보니까 예, 예. 개인 혼영에서 5연패의 도전 뭐 이런 기사도 있고 수많은 대회에서 64개 금메달을 따셨대요. 이게 자료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네. 이거 보이실라나 모르겠네. 이거 보세요. 이게 수영하시는 모습이에요. 그죠? 네. 성화대 저기 불도 갖고 올라가고 이게 언제적입니까? 신문 기사인데? 예, 좀 1995년 같은데요. 성화봉송 했을 때는 그리고 이제 곧 한 90년대쯤인 것 같아요. 신문은. 그때면은 네. 저기 중학생, 고등학생? 고등학생 때죠. 고등학생? 예. 국가대표일 때? 예, 예. 네, 고등학교 국가대표. 네. 지금은 우리 뭐 박태환 선수 있고 이래가지고 그렇지만 예. 그때는 진짜 수영으로 많은 분들이 네. 하지 못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기록도 갖고 있죠? 기록? 지금은 다 깨졌죠, 이제. 예, 그 당시. 항상, 예. 뭐. 항상 뭐 대회 신기록도 있었고 예. 예, 한국 신기록도 있었고 예, 예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가 되셨는지는 예. 좀 얘기를 좀 자세히 나중에 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게 하시다가 드라마 스케송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유명하시더라고요. 네. 네네. 그러니까 스케송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목소리 악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 주로 배경음악에도 많이 나오고 메인 타이틀로도 많이 나오는데 드라마 주인공들의 그 어떤 그런 모습을 더 부각시키는 예. 그런 장면 혹은 그 드라마 스토리상 훨씬 더 그 아름다운 장면이나 또 슬픈 예. 장면에 더욱더 이렇게 섬기는 그런 작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몇 작품 하셨어요, 그럼? 제가 그때 조사한 건 한 40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 저 정혜리 사모님 네네. 그것도 예, 멈출 수 없어. 아, 멈출 아침, 수 없어 네, 아침 드라마. 네. 아, 네. 기억나요? 아, 그럼요. 아, 그렇군요. 새삼스럽게. 그럼 저 우리 네. 몇 작품 좀 보고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좀 이해가 좀 되게 네. 예? 몇 작품 저희들이 자료를 좀 이렇게 모아봤거든요. 네, 네. 예. 요즘 아직 최근작부터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뒤에 나오는 소리인가요? 네, 되게 작게 나오네요. 네네. 근데. 방금 뭐 한 거예요? 방금 나 왜 이렇게 한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오. 이거는 시크릿 가든? 네. 그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사랑했던 작품에 거의 목소리가 있었네요. 미안하다 사랑한다를 제일 많이 알고 계시고요. 션빈 씨죠? 네. 난 내가 원하는 대로 배우가 됐고 기태 씨는 세상 사람들한테 주목받는 성공한 사업가 됐고 네. 이것도 많은 사랑을 받았죠. 그럼 된 거죠. 더 이상 서로한테 미안해하지 말고 불편해하지도 말자고요. 이거는 뭐죠? 노란 복수초 네네. 같은데요. 네네. 시티 앤 드라마. TVN 드라마. 네.
텔레비전 조금 늦게 틀으신 분들은 지금 깜짝 놀라겠어. 네, 내 감을 기쁘게 보고 예. 계십니다. 오늘의 출연자 한수지 교수님께서 하셨던 스케치송을 듣고 계십니다. 그러게요. 이 목소리 주인공이에요 지금? 네. 네, 네, 너무나 많은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그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네. 지금 스케치송 저 이해 못했다가 이제 알겠는데 그 러브 스토리. 네. 눈 주인공. 위에서 막 넘어질 때 예. 나오는 거. 눈 위에서 네. 저렇게 탁 이렇게 탁 뒤로 넘어질 때 그때 나오는 소리. 네. 그게 스케치송이네요. 네. 그러니까 가끔 드라마 아니고도 실제로 스케치송 만들어도 되게 유명해진 곡들이 있기는 해요. 네. 네. 바로 그걸 하시는 겁니다. 네. 근데 많은 작품을 하셨네요, 정말. 좋은 감독님들을 만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스케치송 시작할 때도 뭐 우연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지만 예. 모든 것은 우연히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곳곳에 두셔서 또 도와주시고 그분들 덕택에 이렇게 다 또 작품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준비된 사람들이 있죠. 네. 아멘. 그런데 교수님 네. 그 목소리 지금 네. 그 우리 스케치송에서 듣던 목소리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소리하고는 저는 전혀 감이 없어요. 많이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건 안 되나요? 지금도 엄청 예쁘게 말하고 있는데. 네. 그 스케치송 네. 그거는 지금 여기서는 안 되나요? 무반주로는 잘 안 하는데. 안 돼요? 예, 금방 해볼까요? 예, 예. 예. 그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에 나왔던 소리인데. Well, I always do. 네. 떨려서 잘 오히려 느낌이 지금 잠깐 부르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 기도하면서 아니면 찬양하는 듯한 네. 그런 느낌으로 많이 부르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스케치 작업을 할 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 것은 아니라 또 일반 음악에 쓰여지는 건데도 제가 늘 기도를 해요. 혹시나 이런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들한테 마음에 평안이 갔으면 좋겠다. 예, 예. 그리고 또 항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주인공들을 위해서 그분들 장면에 훨씬 참 아름답게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섬기는 마음이기 때문에 참 항상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참 기적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스케치송을 하시는 분이지만 예. 이분이 수영하시던 분이셨잖아요. 국가대표. 네네. 그럼 수영은 도대체 언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시작은 제가 5학년 때부터 선수 생활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항상 질문 중에 어떻게 시작했냐 그런 질문도 되게 많이 11살 받는데 11살 이때쯤이에요? 11살, 12살?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기억이 잘 나지를 않아요. 그냥 하고 있었어요 수영... 보니까? 예, 그러니까 포레스트 검프 영화 주인공처럼 늘 앞에 뭔가가 있으면 했었던 것 같은데 수영을 처음 이렇게 시작했었던 것은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예. 저희 엄마가 많이 바쁘셔서 엄마가 이제 예전에 KBS 아나운서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요? 예. 저희 선배님이었어요. 오호. 그리고 이제 아빠는 무덕관 출신의 태권도 사범님이셨는데 네. 그래요? 바쁘셔서 제가 남자 목욕탕을 많이 갔었어요. 아빠 따라서. 그래서 수영을 남자 목욕탕 냉탕에서 제일 먼저 수영을 아버지한테 먼저 배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날 또 친구 아들이 스케이트 선수로 있는데 예. 가서 구경 갔다가 그 다음 날 또 선수반에 들어가고 스케이트? 예, 스케이트 선수를 또 한 5학년 때까지 했었거든요. 예.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또 어떤 선생님이 불러내셔서 또 핸드볼 주장을 또 한번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이제 5학년 때 어떤 선생님이 이제 수영장에서 수영 선수 할래 그랬는데 제가 고개를 가로 저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예. 바로 얼마 안 있다가 그 학교로 전학을 가서 바로 선수반에 들어가게 됐더라고요. 부모님이 시키셨구나 그러면. 이게 그게 그거는 시키신 것 같아요. 예, 전학은 시키신 거 보니까. 예, 전학은 시키신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상비군 되고 국가대표를 고등학교 때 하고 이제 그렇게. 포레스트 검프처럼 충실히 해왔었던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운동은 다 잘하시는군요. 그래서 그걸 왜 했는지를 잘 모르니까 예, 신기하긴 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하셨던 운동들이 지금 사람들이 정말 각광하는 거예요. 핸드볼 그렇죠. 마찬가지, 수영 마찬가지, 스케이트 마찬가지로. 예, 되게 신기하네. 그 당시에는 잘 하는 사람들이 없었고 네네. 너무나 세계적으로는 벽이 굉장히 높았죠. 맞아요. 그 당시는. 예. 근데 맞아요. 두각을 나타냈어요. 굉장히 잘하셨어요. 아유, 아닙니다. 무슨 뭐 하면은 몇 관왕 이런 게 막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근데 뭐 제가 선수 생활하면서 이제 느꼈던 것은. 제가 굉장히 잘했을 때는 예. 제가 잘해서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늘 그 모든 것이 제가 잘해서 다 되는 거는 아니었더라고요. 가끔씩은 제가 좀 더 잘하고 상대방이 아주 못해서 제가 잘한 적도 있었고 그래도 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주시면 그렇게도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됐죠. 그럼 국가대표는 그 몇 학년 때부터 하신 거예요? 국가대표가 되면 태능 선수촌 들어갔죠? 네. 고등학교 2학년, 아 1학년 때 올라갔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미 태극 마크를 단 거예요? 예, 예. 그런데 그 수영에서 1등을 못하면 네. 거의 막 기절하다시피 그렇게 그러니까 수영에 대한 집착이 있었던 것 같다는 이런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 수영이 아니면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예. 지면은 제가 인생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만큼 이제 많은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었죠. 우상이 제가 저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가깝게는 저희 아빠한테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들 그리고 제가 기뻐야 한다라는 마음 그런 게 제일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신앙이 없었어요? 조금은 있었는데 그래도 아마 저의 마음이 되게 많았었으니까 예. 예, 그랬었죠. 근데 저의 인생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이제 태능 선수촌 들어갈 때 예. 아주 멋지게 저도 이제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서점에 가서 책을 한 권 샀었거든요. 불가능은 없다라는 멋진 제목의 책 제목을 이제 그냥 안에 보지는 않고 바로 예. 들고 갔는데 제목만 보고요. 그래서 갔더니 책 내용이 목사님께서 어떤 교회를 만드시기까지의 내용이더라고요. 전혀 상관없는 책을 처음에 선수촌에 들고 가서 이거를 내가 왜 사왔을까 싶으면서 이렇게 덮었어요. 나폴레옹 책인 줄 알고 산 거 아니에요? 그 뭐 그런 거 같아서. 아니 뭔가 수영 때문에 힘드니까 예. 불가능이 없으니까. 마인드 컨트롤 같은 책. 그런 거 이제 그런 건 줄 알고 개척교회 목사님. 그래서 너무 엉뚱한 책을 샀는데 그게 제 인생을 나중에 바꿔놨죠. 왜냐하면 이제 선수촌 들어가서 최정상에 있고 모든 것이 이제 완벽한 행복의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서서히 이제 몸이 마비가 되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지하도를 걸어 올라가는데 엄마가 저기 앞에 올라가시는데 제가 벽을 붙들고 한참을 서 있더라고요. 못 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점점 몸에 마비가 이제 오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이제 저보고 죽는다라는 그런 판명을 받고 그래서 제가 선수촌을 나오게 됐었거든요. 그때에 그 참 이상하게도 그 순간에 죽고 싶고 막 우울증이 겹쳐서 막 힘든 그 시기 때에 갑자기 그 책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혀 상관도 없는 그 책이요.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되었는데 예.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떤 결단을 하게 되었어요. 그 책을 예. 통해서? 그 책에 나오는 그 목사님의 믿음을 나도 따라가 보자. 그 믿음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모든 상황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자였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상황이 절대 감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이제 어차피 죽을 거니까 내가 이 믿음을 지켜보자 해서 모든 것에 아주 감사하면서 약도 감사히 먹고 또 모든 생각도 그리고 제가 물속에서 기절할 때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입술에 거의 뭐 세뇌 비슷하게 많이 계속 감사합니다를 이렇게 계속 반복을 했더니 어느 날 몸이 점점 살아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는 것에 대해 기대도 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감사했더니 점점 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주시는 그 느낌을 갖게 됐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시합 때 제기를 아주 멋지게 했죠. 그리고 나서는 제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정말 감사하면서 모든 것을 믿고 따라가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지는구나 그런 것을 그때 느끼게 됐죠. 네, 교수님. 네. 그러면 그 불가능은 없다라는 네. 그 제목만 보고 샀던 그 책. 그 네. 책을 봤을 때가 몇 살이에요? 그때가 한 고3 때쯤 됐죠. 그럼 그 전에는 네.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본 적은 없어요? 아니요, 교회를 나가긴 했었는데. 집안에서? 예, 집안에 다 같이 가는. 예, 아니 집안 우리 저희 집안은 다는 아니고요. 예. 저 혼자 이렇게 선수촌에서. 그러니까 믿는 집안은 아니고. 예, 예. 그 선수촌 안에 그 교회가 네, 있어요. 있죠, 있죠. 지금 이제 제가 예배 인도를 하는데 예. 거기에서 이제 전도 저기 역도 선수가 저를 전도를 해서. 역도 선수? 예. 그래서 이제. 혹시 장미란 선수 아니? 그, 한참 선생님뻘 좀 되죠. 미란이. 예. 그래서 그런 그 우연히 가게 됐지만 그때도 이제.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책이 뒤에 믿음이 왜 생겼냐면은 그때는 그저 그냥 혹시 금메달 올림픽 금메달 딴 사람이 교회 가면 따라가고 그런 모습을 네네. 했는데 저 안에서 아주 강력하게 일어난 그 믿음은 바로 그때였죠. 아주 절망적이었을 때.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붙잡는 마음 이제 그때가 그 책 이후에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게 사실 그런 이 동행했던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네. 그런 고백을 하는 건 사실 나이가 좀 많이 있건 하는 경우가 진짜 많잖아요. 20대 초반이에요 그때도 그죠? 20대도 아니죠. 예. 그 아직까지 그때 고백 19대 19대 이때죠. 예, 그러니까 20살 뭐 이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하죠.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때부터 네. 지금까지 항상 주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느끼십니까? 예. 저는 그게 가장 행복합니다. 그 옆에 앉아 계시네. 교수님. 예. 근데 그렇게 되면 말이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수영 국가대표였고 또 수영으로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수영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죠? 예. 제 인생에서 이제 큰 사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예. 처음이 바로 그 사건이었고요. 예. 저에게 어떤 그 하나님 예, 기적도 보았고 그분의 능력도 보았고 제 믿음도 주셨는데 또 사람이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실업팀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예. 제가 이렇게 있는 동안 성가대도 사실 잘 나가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이제 좀 도망을 좀 다녔죠.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예전의 것을 잊고 또 편해지니까요. 몸이 이제 편해지니까. 건져냈어요. 예, 건져냈으니까. 그리고 정말 일요일날 주일날 일부러 막 빵집에서 일하기도 하고 저 주일날 빵집에서 일해야 되니까 교회 못 간다고 정말 이 정도까지 했었는데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화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늘 기다려주시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조용히 이제 그 부르심을 이제 주시는 것이 그 해가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12월 31일이 토요일이었고 예. 12월 31일이 주일이었는데 그날 저녁 12월 30일 토요일 저녁에 내일은 꼭 교회를 가야겠다. 12월 31일은 그러면서 너무너무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한 번도 든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심장이 마구마구 뛸 정도로 교회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제 주일날 딱 갔는데 12월 31일은 죄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제일 뒤에 앉아 있었는데 막 밀어가지고 이제 앞에 좌석을 앉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딱 그 성가대 지휘자 선생님 뒤통수에 딱 앉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자꾸 뒤를 돌아다 보시다가 저보고 성가대를 들어오라 하셔서 바로 오디션도 안 보고 그 다음 주부터 성가대에 들어가게 돼서 소리가 들렸구나. 글쎄 저는 예, 그렇게 돼서 이제 성가대 가면서 예, 뭐가 시작이 됐냐면 예. 하나님께 발목 잡힘이 시작된 거죠. 왜냐하면 성가대는 출석을 꼭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제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붙잡아 주셨고 그래서 직분이 저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뭔가를 맡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 같은데 그때에 성가대 들어가면서 축복이 되게 많았던 게 온갖 가요제들이 지금처럼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때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가요제가 네. 많았고 예, 예, 상금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예, 예. 심지어는 자동차도 막 걸려 있었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때에 제가 이렇게 그 출연 그걸 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주위에서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나가게 되면서 3등은 해본 적이 없었고 계속 그 가요제 상을 받게 됐는데 어느 날 집사님께서 전화로 저한테
자매를 하나님께서 다르게 쓰시려나 보다 이렇게 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아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면 나의 길을 이렇게 예비하시는구나. 그래서 성가대를 통해서 음악을 시작하게 됐고 또 이제 전문가들이 그때 같이 함께 일반인 전도를 하게 되면서 아주 음악 전문가들하고 같이 하게 됐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도 이제 또 계속 이제 찬양을 하게 되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프로는 아니었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이 이제 서울에 올라오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또. 그러니까 성가대 시작으로 해서 예, 예. 지금 호서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의 자리까지. 예, 시작이 그렇죠. 그죠? 예. 그리고 스캣송의 1인자까지 예. 지금 이렇게까지 하나님 몰아가셨어요. 네.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하나님한테 발목 잡혔다. 아, 예.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예. 그죠? 발목 잡히는 게 얼마나 그럼, 감사한 건데. 그런 발목은 두 발 다 잡히도 돼요. 그러면 예. 여기서 잠시 듣고. 예, 우리는 성질이 급해. 교수님. 한 곡 좀 부탁드려도 되죠? 네. 시련이 와도? 예. 예. 제가 쓴 곡입니다. 자작곡? 굉장히 힘들 때. 네. 자작곡? 네. 와, 기대되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어주시고 나의 슬픔을 받아주소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한숨을 멈추게 하소서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서 나의 절망이 나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 깊은 곳에 당신의 능력을 믿으며 나 그렇게 나가리라 나의 길에 나의 길에 험한 산과 깊고 깊은 바다 같은 시련이 와도 결코 걸림돌 아닌 디딤돌 벗삼으며 나 그렇게 나아가리라 험한 산과 깊고 깊은 바다 같은 시련이 와도 결코 걸림돌 아닌 디딤돌 벗삼으며 나 그렇게 나의 믿음
아이 감사합니다. 함께하신 분들은 누구십니까? 네, 힐링 엔젤스라는 네. 우리 멤버들입니다. 천사들이요? 예. 같이 사역하신 분들이시죠. 예. 네. 힐링 엔젤스.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저한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예. 그저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만 찬양하지 말고 예. 많은 사람들에게 예. 그 하나님의 사랑을 평안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래서 저희들은 꼭 교회에서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예. 참 예쁜 가사, 좋은 가사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 이렇게 서 있기만 해도 예쁘게 하나님 느낄 네, 수 있는 네. 그런 천사 같은 예, 그런 팀들입니다. 네, 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저기 공연을 많이 하시나 보죠? 예, 주실 때만 가죠. 네. 저기 Lead Me On, 나를 예. 이끌어서서라는 예. 그 CD예요? 예. 교수님 작품. 시련이 와도가 여기에 예, 그런 예. 거죠? 근데 이게 전부 자작곡입니까? 전부 다는 아니고요. 예. 세 곡. 정도 세 곡이요. 작곡. 그러니까 무슨 작곡까지 하시냐고. 작곡도 이거 금방 얘기하면 제가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전문 분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그 곡을 기다리는데 7개월이 지나도 곡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는 제가 못 살겠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화가 엄청 났었어요. 예. 열이 확 올라왔는데 그때 갑자기 화가 나면서 갑자기 성령님이 오셨는지 예. 작곡 능력이 그날 저녁에 생겨버리더라고요. 그게 바로 시련이 와도였어요. 그러니까 저기 음악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죠? 예. 네. 지금 음악 교수세요. 그러니까. 네. 이제 석사 과정은 이제 실용음악 보컬을 했는데 작곡은 늦게. 예, 작곡은 제가 정말 그날 저녁에 그래서 가사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슬픔을 받아주시고 나의 예. 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냥 가사 그대로예요.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예, 그래서 나온 곡이에요. 열받으면 하나님 안에서 좋게 열받으면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좋은 근데 이 곡이 만들어지는데도 고백에 담겨 있는데요. 네, 네, 네. 이게 제가 앨범이라는 그 이 마음은 아주 초창기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었고 예? 마음을 주셨는데 결정적으로는 이제 양영자 예전에 탁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던 예? 양영자 선교사님께서 예. 몽골 다녀오신 예. 8년간 계셨죠. 예, 대화를 하시다가 나중에 제가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아직은 그래서 뭐가 지금 제일 필요하냐 그러시길래 아무래도 제가 사역을 찬양을 하니까 앨범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집에 도자기라도 팔아서 제가 앨범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니까 그분이 그 자리에서 내가 도자기를 사준 걸로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정말 이제 좀 거금을 저한테 그냥 주시더라고요. 양영자 선교사님이? 예. 와. 금액은 만들라고. 밝힐 수 없으나 근데 그 당시 저한테 너무 큰 거금이었어요. 그래서 또 그때 또 발목이 또 잡혔구나 나는. 이거는 내가 내야만 하는 거구나. 왜냐 그걸 주셨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통해서 주신 거니까 나는 이걸 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10년 만에 거의 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제가 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를 믿었고 예. 믿은 게 늦게 걸렸고 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한 1, 2년 때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제일 빠른 특별한 사람들로 구성된 사람들을 보내주시면서 그렇게 시작이 또 이렇게 나중에 완성이 됐죠. 10년 만에 나온 거예요. 이게. 거의 10년 만에 나왔죠. 예. 그 도와주신 분들 중에 예. 힐링 엔젤스도 있고. 힐링 엔젤스는 그 뒤에 제가 만들었고요. 예, 그 양영재 선교사님이 도자기 갖고 갔어요? 아니요. 갖고 갔죠? 예, 사주신 걸로 해서 갖고 가실 분이 아니지. 예, 예. 하나님이 발목 잡았다고 했잖아요. 또 발목 잡혀 다시 한번 잡혔다고. 예. 깜짝깜짝 놀랄 일이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어때 나의 길을 가는데 예. 곳곳에 천사들을 심어주셨다가 예. 그분들 막 만나서 예. 그분들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 고백을 하실 수밖에 없네요. 저는 지금도 매일매일을 제가 계획해서 물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예.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가요. 제가 혹시나 못하면 못하는가 보다. 또 누가 상처를 주면 아 그런가 보다. 또 옆길로 가면 옆길로 가는가 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주신다. 그 믿음은 네. 찬양하시면서는 고난이 없었어요? 있었다는데. 이 세 번째 사건이 이제 바로 이 사건인데 제가 서울에 올라오게 된 그 계기가 제가 태권도 국회 태권도 클럽의 교관으로 오게 됐었어요. 태권도도 하셨으니까.
예, 그 아버지 영향.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만 예, 저는 아버지만큼은 아니고요. 수영만큼도 아니고 정말 조금 하게 됐는데 그냥 저기 전 준리 태권도 3단이에요. 예. 그 이제 그게 약간 예, 그 태권도 그러니까 약간 태권도 다시입니다. 예. 네. 그래서 3단. 예. 3단. 그래서 했는데 그게 저는 이제 원래 꿈이 이제 뭐 정말 정치 보좌관도 하고 싶었었고 또 제가 체육부 장관도 어릴 적부터 꿈이 있어서 그렇게 공부도 하고 했는데 이제 모든 것이 가깝게 왔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말 예전에 국가대표 때만큼 제 꿈이 완전히 이제 다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정권이 뭐가? 바뀌면서 그 클럽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태권도 국회의원들만 계시는 미국 상하의원들이 모여 있는 그 거기에 있는 것처럼 한국에도 그걸 만드셨는데 갑자기 없어져서 제가 소위 백수가 돼버린 거죠. 집에서는 이제 큰소리 치고 나왔는데 집에 들어갈 수는 없고 그래서 서울에서 처음으로 겪는 정말 광야에서 제가 예전에 프로 선수였을 때는 돈도 많이 벌었는데 그것도 없이 아는 곳도 없이 이제 서울에서 그렇게 되면서 붙잡을 수 있는 게 찬양밖에 없더라고요. 교회밖에. 그래서 스케송 하기 전인 거예요. 예, 스케송 할 무렵인데 제가 완전히 모든 꿈이 완전히 좌절되면서 할 수 있는 게 교회에서 찬양밖에 없는데 거기서 예. 열심히 하다가 거기에서 우연히 한번 방송 우연히 한번 하게 됐는데 그게 그 다음에 계속 되게 됐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우리가 그분을 앞에서 막 그분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일에 충실히 하면 그분이 찾아와서 예, 우리 성경 속에 그 인물들도 다 물 깃다가 만나고 뭐 우리 또 고기 잡다가 또 예수님 만나고 그런 것처럼 저는 그때 할 수 없이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막 밀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찬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전문적인 일들을 하기 시작했죠. 지금 그 제 일기장을 보면 하나님 제 이 인생의 제 터널에서 조그만 빛이라도 보이면 제가 그 터널 그 빛을 따라갈 텐데 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언제 저에게 그 빛을 주실 것입니까? 이렇게 제가 그렇게 쓴 것을 보았는데 근데 그때도 여전히 저는 낙망하지 않았고요. 매일매일 좋은 글을 썼고 매일매일 그냥 커피숍 앉아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공부도 예. 했고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스캣송 감독 네. 음악 감독님을 만나시고 예, 예 만났죠. 그거를 네. 이제 듣게 되신 거예요. 예. 들으면서 예. 제 일을 하면서 오늘날 예. 스캣송을 또 하시게 된 거죠. 예.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죠, 사실. 그럼요. 응? 저한테 특별한 일이 한번 있었어요. 어느 영화를 보고 있는데 스캣송 처음 들어오던 날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10년 전에 비디오 방에 있던 언니가 했던 말이 갑자기 딱 스치더라고요. 예. 그 영화 보고 있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어머 수지야 너 스캣송 하면 너무 잘 어울리겠어. 예전에 그런 말 했을 때 제가 언니 스캣이 뭐예요? 이랬거든요. 있잖아 그 아까 말씀하신 러브스토리에 막 나오는 거. 근데 그게 영화를 보는데 갑자기 그 언니가 갑자기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화관에서 사실 스캣송 제의를 전화를 그때 받았었어요. 3분 한 5분인가 15분 전에 그 언니 영상이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전화를 좀 신기한 일이죠. 좀 신기한 네. 예, 저도 네. 신기하게 생각해요. 네. 또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들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힐링 엔젤스와 더불어서 네.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 터치하는 네. 그거에 더 마음을 또 같이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힐링 엔젤스 멤버 중에 한 분 네. 공지혜 씨를 좀 모셔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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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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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몇 명이 같이 있으세요? 힐링 엔젤스가 몇 명 예. 정도 돼요? 저희가 다 세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한 20, 3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각자 자기의 삶의 터전에 있다가 예. 또 우리 한번 모여서 찬양하자 이럴 때 모여서 같이 콘서트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네. 이게 생계수단의 직업은 아닌 거죠? 네, 네. 그렇진 않아요. 주로 어디서들 공연하나요? 교회에서 물론 할 거고? 또 불러주시면 어디든 갈 텐데 또 저희가 특별히 힐링 스토리 콘서트를 기획해서 할 때도 있고 예. 또 뭐 어디서 찬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가 달려가서 찬양을 하기도 하고 찬양만? 네 찬양도 하고 또 저희가
또 주로 하는 게 힐링 스토리 콘서트 이렇게 해서 서로 간증도 나누고 또 사는 이야기도 나누고 그 안에서 많이 은혜를 받고 그러고 네. 있습니다. 그럼 공지혜 씨는 그러면 네. 한수지 교수님을 보면서 네. 좀 영향을 아무래도 많이 좀 받으니까 네. 같이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처음에? 아 제가 교수님 처음 뵙게 된 거는 저희 아버지가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예. 원님이세요? 네. 네, 환우들을 위한 콘서트에 이제 교수님을 초청하면서 처음 예. 뵙게 됐어요. 네. 근데 제가 꿈이 또 방송인이다 이러시니까 교수님이 사회를 맡게 해주시면서 예. 그 인연으로 노래도 배우고 또 힐링 엔젤스 멤버로 또 이렇게 활동하게 됐습니다. 오, 네. 사회도 보시는구나 그럼. 네. 부족하지만. 나 힐링 스토리가 나와 이렇게 할 때 네. 그러시겠네. 그래서 어떤 영향을 받으셨어요? 저는 처음엔 사실 조금 교수님 뵈면서 질투도 느꼈어요. 왜냐하면 운동도 워낙 잘하시고 근데 음악까지 이렇게 잘하시니까 아, 하나니 너무 불공평하신 거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한테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셨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 생각 들죠. 네, 그래서 저는 또 이력도 너무 화려하셔서 저는 정말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오히려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무 억지로 뭔가 하려고 이렇게 집착하지 말고 예. 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조용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항상 그렇게 강조를 하셔서 제가 많이 반성도 하고 배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사회자 맞아. 아, 감사합니다. 아주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네, 네. 근데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지금 얘기해 주신 걸로는 힐링 네. 엔젤스가 그러니까 노래만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과 네. 은혜가 있으신 분들 좀 같이 더 모이실 네. 게 아닐까. 그래도 그래도 악보 정도는 악보 정도는 볼 줄 알아야지 저 같은 사람 세워놓으면 되겠어요, 그죠? 네. 기본은 하시겠죠, 당연히. 다 개성도 다르고 네. 꿈도 다르고 또 실력도 다 다르지만 네. 또 신기하게도 이렇게 화합해서 찬양을 하면. 저희도 모르게 이렇게 뭉클하게 감동이 올 때도 있고 또 저희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는 거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진짜 아 우리가 하는 게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부어주시는 그 무언가가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껴요. 느껴요. 네. 교수님 연습은 네. 어떻게 해요? 어? 힐링 엔젤스? 사실은 연습을 아주 열심히 하지는 않고요. 저는 그 롱런을 하고 싶은 팀이기 때문에 저희들 있을 때마다 좀 부족하면 이렇게 하긴 하는데 사실 연습을 참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그저 일단 저는 제일 중심으로 삼는 게 뭐냐면 가서 살아있는 기쁨으로 노래를 하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호서대학교 학생들로 또 구성, 실용음악과 학생들로 예.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음악적인 그런 부분은 좀 탄탄한 편이고 또 지금 또 자리에 나와 있지만 또 어떤 자매님은 참 사모하는 자매님은 정말 대기업의 연구원인데도 또 아기까지 있는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저희들하고 예, 열심히 노력하시는 그런 그런 자매도 있고 저는 다른 것보다는 연습보다는요 오히려 삶에서 항상 업그레이드 되라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부도 다들 우리 장학생들이고요. 자기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노래만 잘하는 사람은 천사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을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항상 업그레이드 됐나 안 됐나를 제가 살펴보죠. 그 연습도 좀 하시긴 하셔야지 뭐. 연습을 하긴 기본으로 기본으로 학생이잖아요. 날마다 네. 연습 중에 있으니 날마다는 아니고요. 예. 너무 좋았죠. 오늘 저 어려운 걸음들 하셨으니까 네. 우리 프로그램 끝에 한 곡 좀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어떤 곡 할까요 그때는? 오해피데이. 좋아. 네, 오해피데이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때.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앞으로 어떤 비전, 기도 제목 좀 서로 나눌게요. 우리 공지혜 씨부터 할까요? 아, 2013년에 저희 힐링 엔젤스 좀 다양한 현장에서 좀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고 예. 또 제 개인적으로 두 분처럼 좀 방송인이 되어서 또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예. 특별히 운동도 주시니까 스포츠의 재능도 주셨고 예. 그러신데요. 글쎄요,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건강하게 잘 가는 것, 모든 것이 다 영육간의 건강함으로 잘 가는 것과 또 우리 힐링 엔젤스의 예. 이제 멤버들이 오면 더 오게 되면. 삼국시대의 화랑들처럼 예. 좀 더 정말 이 시대의 하나님의 화랑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런 시대의 아름다움과 정신력을 같이 함께하는
그러한 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야, 진짜 이렇게 많은 저 재능 달란트를 쏟아 부어 주시는 분도 참 드문데겠죠. 그러니까요. 그걸 또 잘 하시잖아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러시기 때문에 또 주시겠죠. 네, 두 분 정말 고맙고요. 힐링 엔젤스. 예. 저희 준비들 하고 계시는데 오 해피데이 되면서. 저희도 인사드릴게요. 네. 저희도 오늘 여기서 네.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바로 happy day. Yes, come on and talking about